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패션 레벨 5단계 겨울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기본템 레벨별로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패션도 기준을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스타일의 완성도 높아지고요, 옷장도 잘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패션이 처음이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겨울옷 준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겨울옷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사게 되면 겨울 패션이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계절에 비해 2배 이상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잘못 쇼핑을 하게 되면 돈은 많이 썼지만 막상 겨울 입을 옷이 없어서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다른 계절과 다르게 한 가지 옷을 매일매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똑하고 신중하게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가장 긴 계절이에요. 내년 2-3월까지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를 쇼핑을 하는 게 똑똑한 기본템 쇼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겨울옷 준비하기 전에 이 옷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크루넥 니트, 모크넥 니트, 울 블레이저, 발열레이, 후드티,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겨울옷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가을에 입었던 옷을 초겨울까지 입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이 옷을 먼저 구입해서 가을 옷을 뽕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겨울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겨울 패션 우선순위는 바로 코트입니다. 코트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남자의 궁극적인 멋을 완성해주는 옷이죠. 모든 패션 아이템 중에서 가장 멋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체형 보완이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깨 각부터 긴 기장으로 스타일과 체형을 커버해주는 옷입니다. 옷을 못 입는 사람도 코트를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이 디자인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겨울 옷이 있지만 딱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코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겨울에도 중요한 자리 많잖아요. 소개팅, 출근, 미팅, 가족 행사 등 이런 자리에 입을 만한 코트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형 코트가 종류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부터 사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트를 입문하는 분들은 딱 이 두 가지 코트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체스터필드 싱글 코트나 발막한 코트를 구입하면 돼요. 왜 두 가지일까요? 스타일에 따라 여러분들의 입문 코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포멀하게 깔끔하게 수트나 셔츠를 자주 입는다면 싱글 코트를 구입해주세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캐주얼한 무드로 청바지나 후드, 와이드한 실루엣을 즐겨 입는다면 발막한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궁합이 좋으면서 특유의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별로 입문용으로는 싱글 코트, 발막한 코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코트를 구입할 때 너무 슬림한 핏은 구입하지 마세요. 한겨울에는 두껍게 레이어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슬림한 핏은 실루엣도 망가지면서 겨울에 춥고 불편해서 안 입게 되거든요. 코트는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나 한 사이즈 크게 구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한겨울에도 레이어드 할 수 있으면서 활동성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핏이 여유로워지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의 범용성이 늘어납니다. 때로는 후드를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꺼운 자켓을 레이어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트를 구입할 때 너무 짧은 총장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기장감은 깔끔하긴 하지만 코트의 매력이 반감이 되거든요. 최소 110에서 정강이 중간 정도까지 오는 코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길면 길어질수록 스타일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만큼 실루엣을 잘 잡아야 되긴 하지만 코트의 매력은 롱코트에서 나옵니다. 형 그럼 컬러는 어떤 거 사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컬러는 첫 번째 무조건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코트를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데 컬러 포인트가 있는 코트로 입문을 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한 벌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입어주시고요, 이너 아이템이나 레이어드를 바꿔가면서 다른 스타일로 연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블랙이 준비가 되신다면 추가로 브라운, 카멜, 네이비, 기본적이면서 활용도가 높은 컬러를 아더 컬러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더 컬러가 준비가 됐다면 좀 더 과감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체크 패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트를 구입할 때 꼭 소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코트는 소재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트에 추천하는 소재는 울, 캐시미어, 알파카, 앙고라 소재입니다. 천원 소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오래 있는 옷인 만큼 소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천원 소재 함유량이 70% 이상이 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함유량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같은 울, 같은 캐시미어라고 할지라도 생산지, 가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원단에 은은하게 광택이 올라오면서 함유량이 높다면 좋은 소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만졌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겉면은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더라도 안쪽에 심지나 본딩이 되어 있으면 코트 원단이 뻣뻣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랑살랑거리는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두께감은 23온즈가 기본적인 두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겨울까지 입을 코트를 구입을 하신다면 23온즈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쇼핑을 하시면 좋습니다. 고가의 코트를 한번 만져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코트를 만져보신다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코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건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코트를 사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겨울 패션 우선순위는 바로 패딩입니다. 패딩은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옷이면서 가장 고가대의 옷이기도 합니다.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쇼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패딩을 쇼핑할 때 딱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온성, 기능용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패션용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이 패딩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패션용 패딩을 사게 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보온성이 필요해서 패딩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보온성에 특화된 옷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가 보온성에 특화된 패딩들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해서 다 따뜻한 패딩은 절대 아닙니다. 아웃도어로 유명한 엔사 같은 경우에도 명확합니다. 패션용 패딩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딩을 구입할 때는 브랜드를 보면 안 됩니다. 우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소재와 디테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이쁜 패딩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이쁘고 빠르죠. 하지만 연비까지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숏패딩이냐 롱패딩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이고 보온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롱패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롱패딩은 생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온몸을 가려주기 때문에 패션이라기보단 보온성에 특화된 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 숏패딩보단 롱패딩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활동성까지 겸비를 한다면 숏패딩이지만 기능성이 특화된 숏패딩을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형, 숏패딩 기장은 어느 정도 돼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70cm 미만의 패딩 기장을 숏패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과 보온성 적당히 챙기고 싶다면 숏패딩을 구입하세요. 기본적으로 푸퍼라고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블랙과 그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고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겉면 소재에 따라서 무드와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폴리와 나일론 소재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고 은은하게 광택감이 있는 소재입니다. 여기서 살짝 소재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좀 더 글로시한 광택의 소재이거나 아니면 가죽, 코듀로이, 울, 스웨이드로 소재를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푸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재로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엉덩이나 하체에 살짝 컴플렉스가 있거나 좀 더 포멀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저는 하프 기장의 패딩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웃도어의 감성도 한 방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도 좀 더 특화된 패딩이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인 분들이거나 수트를 자주 입는 분들은 완전 숏패딩보단 살짝 기장감이 있는 하프 기장의 패딩을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겨울 패션 우선순위는 바로 플리스입니다. 플리스는 폴리로 만든 옷으로 우리나 양털처럼 복슬복슬한 텍스처를 가진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SPA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플리스 왜 겨울 패션 우선순위에 필요할까요?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겨울에 실내에 있을 때 무슨 옷이 가장 편할까요? 니트? 맨투맨? 아니에요. 그런 옷들은 입고 벗고 하기 불편하고 무거운 단점이 있죠. 플리스는 입고 벗고 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촉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반팔이나 맨살에 입기에도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회사 실내에 있을 때 가장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폴리 소재이기 때문에 세탁 걱정 없고 관리가 쉬운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도 좋은데요. 아우터 이너로 레이어드를 하게 된다면 특유의 복실복실한 두께감이 보온성을 엄청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을 우선순위에서 말씀드린 발열 레이어와 함께 플리스와 입어주신다면 보온성 끝판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한겨울까지 입을 아이템이라면 무조건 플리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기본적인 아우터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타일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아우터를 추가해주시면 좋은데요. 방향성에 따라서 세 가지 아우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상, 두 번째는 무스탕, 세 번째는 디자인 코트입니다. 세 가지 아우터 다 유행한다는 아이템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다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패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 아메카지, 워크웨어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야상을 추천드립니다. 특유의 밀리터리, 클래식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우터로 유행도 안 타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데님, 신호팬츠, 수트, 다양한 옷들과 잘 어울리는 아우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진짜 상남자의 아우터를 찾는다면 무스탕을 추천드릴게요. 소재에서 주는 스타일리시함과 터프함이 있기 때문에 멋에 신경을 쓰는 남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가미된 것보단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게 유행한 타고 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성비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유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스탕 리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취향과 여건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나는 다른 아우터보단 코트가 좋아 하는 분들은 다른 아우터 사지 마시고요. 코트로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싱글 코트와 발막한 코트가 준비가 되셨다면 더블 코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이 좀 더 멋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멋을 내고 싶은 날 더블 코트를 2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로브나 더플 코트를 추가해 주신다면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겨울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를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은 춥다고 꽁꽁 싸매고 패션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패션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따뜻하면서도 멋을 챙길 수 있다면 겨울에도 돋보일 수 있고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은 겨울 패션 레벨 2단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